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7년 동안 우승을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올 시즌에 첫 시즌에 이루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팬분들하고 오늘 많이 우승의 기쁨을 나누고 또 다시 준비해서 내년에도 꼭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BO 리그 최초의 80년대생 감독으로 우승을 이끄는 그런 새 역사를 쓰셨어요. 이게 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실까요? 네, 뭐 그런 거는 뭐 몇 년생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감독이 돼야 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이런 좋은 팀을 또 앞으로 더 멋진 팀으로 만들어 갈지 그런 거 굉장히 좀 고민해보고 80년대생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우승을 이뤘으니까 내년에도 후년에도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년 만에 광주 홈에서 우승을 확정 짓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을 팬들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본인에게 있어서 이번 우승이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실까요? 꼭 이뤄드리고 싶었고 37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주에서 이 우승하는 모습을 못 지켜보셨으니까 그 모습을 꼭 지켜보는 모습을 팬분들께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를 오늘 이루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올 시즌 또 잘 마무리됐으니까 내년에도 또 잘 준비해서 꼭 다시 한번 광주에서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엔 선수로서 우승하셨고 이번엔 감독으로 우승하셨잖아요. 좀 둘 다 너무 감격적이고 좋았을 테지만 어떤 우승이 조금 더 의미가 남달까요? 확실히 우승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독으로서 광주에서 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니까 훨씬 더 감개무량한 것 같고 앞으로도 이 너무나도 좋은 감정들을 잘 추스려서 내년에도 이 감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시즌 앞두고 좀 기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좀 뒤숭숭한 분위기였는데 팀을 잘 추스러서 팀을 정상에 올렸어요. 우승의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줬고 또 많은 팬분들께서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신 게 저희 팀 선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저희 선수들도 거기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서 명문 팀으로서 최고의 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시즌 양현종 선수 빼고는 선발 투수 중에서 부상자가 좀 속출했잖아요.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젊은 선수들이 준비를 굉장히 잘해준 것 같고 부상자가 많이 나왔을 때 선수들이 그 자리를 뭐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도 그 기간에 그 선수들에게 큰 기회를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선수들을 잘 잡아줘서 저희 팀이 이렇게 조금 더 나은 뎁스가 형성이 되고 앞으로도 명문으로 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선수들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부상자가 안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선수들이 부상 안 나올 수 있게 몸 관리 잘해주고 또 내년에도 이 자리에 꼭 서겠습니다. 예. 그 감독님의 편안한 형님 리더십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좀 생각하시는 중요한 지도자관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도자로서 선수들이 편하게 야구할 수 있는 이런 팀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였는데 올 시즌 너무나도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엄할 때는 엄하고 또 엄하지 않을 때는 형처럼 편안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거기에 선수들도 제가 어떤 야구를 펼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준비를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맙고 대견스러운 선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세요? 네,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 초보 감독인데 제 얘기에 귀 담아주고 잘 따라와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저도 앞으로 선수들께 더 잘하고 선수들도 이 많은 팬분들 앞에서 좋은 플레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팀으로 앞으로 거듭나기를 서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독님께서는 대구 경북 출신이지만 기아에서 주장을 맡아 우승도 하시고 감독으로도 우승을 하셨잖아요. 기아와 광주 팬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어떤 말씀? 네, 저는 광주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광주가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팀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